지금 이곳은 사천 진달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반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14물입니다. 간조가 오전 7시 반이거든요. 지금이 딱 간조 정점입니다. 여기서 망상어 낚시를 하시는 조사님, 쨈매한 망상어 한 마리 히트하셨고요. 바람과 파도 조류가 아주 잔잔합니다. 하늘에는 안개, 미세먼지 영향으로 좀 희뿌옇고요. 또 이른 아침부터 저기 빨간둥대 쪽으로 밤생이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몇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풀리면서 수온도 오늘 보니까 한 8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10도 정도만 가면 다양한 어종들이 입질을 하기 때문에 즐거운 낚시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낚시, 맛있는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크다. 조심하세요. 큰 놈. 축하합니다. 오, 여기다. 맛있는 거 먹자.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우리 대동이. 대동이 주려고 준비했지롱.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라, 대동아. 너 윤봉 많지 않았다? 자, 이거 먹어. 자, 이, 맛있게 먹어라. 이. 맞지? 자, 자. 자, 자, 대동아,
아이고 스트레치 하는가 봐라 이놈아. 아, 왜 이렇게 이쁘대. 자, 밤철 하나 먹고 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동이 먹어야 돼. 알았어? 이제 내려가. 지금 시간은 8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날씨는 아주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춥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망상 입질이 저조합니다. 우리 사촌조사님이 쪼매난 거 하나 잡아서 여기 꼬랭이 고양이 먹이로 줬고요. 큰 거 두 마리 이제 키핑해 놨거든요. 한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 입질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물속 상황은요 하루하루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제 잘 놓았다고 오늘 잘 놓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날 그날 입질 상황이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낚시를 해야 될것 같고요. 저기 빨간등대 쪽으로 한번 다니면서 다른 조사님들이 저항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부두 석축에도요. 부부 조사님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서쪽은 수풍이 불지 않아서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은 잘 형성이 된것 같고요. 입질만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서쪽 방파제에도 물때 맞춰서 낚시하는 조사님들이 있는데 저항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하늘은 안개하고 미세먼지 영향으로 되게 희뿌였습니다. 바닷가인데도 이 정도면 내륙에는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빨간등대 끝단에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4물, 조금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류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감생이 입질도 생각보다 없습니다. 적어도 물살이 조금 흘러줘야 이 감생이 입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이렇게 바다가 잔잔하고 파도가 안 쳐도 대물을 히트하기 힘든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여튼 낚시라는 게 하면 할수록 까다롭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런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만회해 주는 게 대물 한 마리 히트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 사이에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야, 안 잡힌다, 안 잡힌다 하는데도 정말 때문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이제 네 마리만 손질해도 되겠다. 그죠? 야, 오늘은 정말 힘들게 잡은 망상어입니다. 네 마리, 저는 꽝 쳤고요. 우리 사촌 조사님이 한 다섯 마리 잡았는데 하나는 여기 꼬랭이 줬고 이네 마리 또 손질해서 두 사람이 즐거운 회식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조항이 또 별로였습니다. 아침에 피딩 타임에 열심히 낚시를 해봤는데 항상 한 대여섯 마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는 고양이 주고요. 큰 놈만 이렇게 손질해서
회식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좀 받네요. 네, 망상어요. 아. 좀 시작해왔죠, 크기가. 크기는 괜찮은데 오늘 입질이 별로였어요. 아, 괜찮아요. 예. 셀프 망상어 이렇게 좀 한 달 잡는다. 예예예. 많이 잡으세요. 네. 자, 오늘 또 잡은 망상으로 즐거운 회식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 썰어 놓으니까. 네. 꽤 되죠, 그죠? 네.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건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 드셔야 돼. 절반 해보세요, 절반. 절반탕으로. 그죠? 바람이 다 빠지면 아까우죠.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 좋네. 뭐, 매실하고 섞으니까 좀 낫다. 어우, 살맛이 그냥. 살맛이 살아있네. 그때 망상 안 되는 거냐? 네. 여기 조사님. 아이고. 깔따구. 뭐가 잡혔나 했는데 농어 새끼 깔따구가 잡혔습니다. 야, 그래도 고기 잡혀주니까 다행이네요. 어? 저 조사님은 많이 들어가 있다. 볼까요? 망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 감생이는 없고 깔따구 두 마리. 깔따구라도 잡혀주니 정말 다행이네요. 야, 제가 빨간등대까지 갔다 오는 동안에 또 사촌조사님이 제동이 밥 사이즈 두 마리 또 추가로 히트하셨습니다. 망상어가 꾸준하게 입질은 하긴 하네요. 아이고, 이쁜 것들.